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도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시는 멘트가 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준비를 해와서 차근차근 읽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로 활동하고 있는 나희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아이들의 고민을 들으며 어떻게 우리 어린 친구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초록우산 천사데이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그린 꿈의 집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이 없어 어두운 지하 단칸방 대신 언제나 햇빛이 들어오는 무지개 집을 그린 민영이, 무더운 여름 50도까지 올라가는 컨테이너가 아닌 튼튼하고 시원한 집을 그린 지호까지, 알록달록 아름다운 그림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천사데이에서 천사는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들었는데요. 천사데이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들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어린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 도티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촉자,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언제나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하시는 귀하를 제6회 초록우산 천사데이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재훈.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